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화 과장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태웅, 제우스, 빙그레, 뷰노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웅인데요. 1.5만 톤 단조 프레스를 보유한 몇 안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대형 단조 제품은 풍력이나 조선, 발전 플랜트 뭐 이런 쪽에서의 다양한 전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전방이 업황이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풍력 산업 같은 경우에 현재 매출 비중의 절반가량 42% 차지하고 있습니다. 13년부터 제강 공장 투자를 시작했고요. 17년에 상업 생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연산 70만 톤의 생산 설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 한 5천억 정도가 투자가 됐었어요. 단조 업체가 이종 산업인 제강 공장을 갖고 있는 경우는 사실은 좀 드문 사례인데 주목할 부분은 이 부분이 이제 투자 회수기에 진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강 공장의 수율과 생산성이 완성이 되면서 현재 제강 쪽의 연산이 20에서 30만 톤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BP를 넘어선 상황인데요. 대형 풍력 업체와 또 추가적으로 단납기 구조로 수익성이 좀 높아지는 점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가가 좋은 대형 해상 풍력 플랜지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 예, 체크 포인트고요. 풍력 산업에 대한 호조로 밀링 같은 쪽이 가동률이 지금 가득 찬 상황입니다. 수요 걱정은 당분간은 할 게 없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결국 이제 불황 기간 동안 경쟁 업체들이 도태가 되면서 제강 쪽의 수직 계열화로 공급자 우위 시장이 지금 왔다라는 점이 포인트고요. 원래 상반기 매출액은 2,300억 원 정도였는데 하반기가 2,700억 그리고 내년이 6,000억 2025년에 8,000억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수익성이 좀 좋습니다. OPM 13% 기록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하이싱글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워낙 점프업 크게 하기 때문에 좀 아마도 실적 주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반도체 장비주 제우스입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이고요. 주로 반도체 세정 공정 장비하고 디스플레이 장비 생산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반도체 공정 중에서 웨이퍼의 외형 변화가 일으키는 동안에 웨이퍼 표면에 이제 파티클 같은 것들이 남게 되는데요. 세정을 제대로 안 하면 이것이 수율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세정 공정은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 핵심 공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HBM 수혜주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HBM 공정에서는 TSV 공정이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세정 장비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 TSV 공정은 메모리를 수직으로 뚫고요. 그 구멍 사이로 구리를 채워서 정기적 통로를 만들게 되는데 이때 이 구멍 뚫은 곳에 파티클이 많이 남게 되면 또 수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HBM은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사실 방열이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파티클로 열 저항이 높아지면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TSV 공정에서의 세정 장비 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수요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이후에 17년 동안 제우스의 모습은 지금 많이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로봇 유통사에서 로봇 제조사로까지 지금 탈바꿈되고 있고요.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 아니라 뭐 전자 부품이라든지 자동차 부품, 화장품, 식음료 쪽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해당 로봇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제우스의 로봇은 대부분 중소형 로봇이에요. 동선이 좀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효율적인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이슈로 로봇 산업이 지금 22년에 YOY로 200% 이상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F&B 시장에서도 추가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쪽에서도 기여도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현재 이제 동사는 로봇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소프트웨어나 모터, 엔코더 같은 부분에 있어서 내재화가 진행이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감속기는 제외한 나머지 핵심 소재는 다 내재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 맞춤형 로봇까지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성장 가능성 높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는 부진한 실적 내년에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영업이익 400억 수준 예상한다면 현재 시총 5천억 안 되는 주가는 저평가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목표가는 5만 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빙그레입니다. 빙그레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기관의 수급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2분기 영업이익 기대치를 상회를 했죠. 안정적인 원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매출 원가율 개선됐고 광고 선전비 절감 효과로 판관비도 축소가 됐습니다.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12년 이래에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호실적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투자 포인트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년도에 진행되었던 판가 인상 효과, 그다음에 수출 증가로 보고 있습니다. 빙그레는 지난 2월 빙과 제품에 대한 20% 수준의 판가 인상을 발표를 했고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소매점 가격까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부터 반영 시작된 판가 인상 효과가 연내 계속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출 증가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것은 동사의 리레이팅에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수급이 우호적이면서 시세가 시장을 아웃퍼폼하는 종목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내수주에서 수출주로 리레이팅 되는 종목들이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2분기 실적 이후에 주목받는 종목들이 라면 쪽, 그다음 빙그레 같은 종목들인데 아무래도 내수 시장은 확장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의 마진율이 좋고 또 수출의 Q도 늘어날 수 있는 쪽에서 결국 이제 소비주에서 내수주로 확대되는 쪽에서의 리레이팅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빙과 시장은 롯데 웰푸드 와 빙그레가 과점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각사의 경쟁 강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롯데웰푸드가 지금 합병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취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혈 경쟁도 지금은 당분간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큰 시장이 당분간 진행이 되면서 빙그레가 우호적인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6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